바이오텍 가장 큰 적 얘기할 때 저번에 혈당 스파이크 얘기했죠? 요즘 최과임 쌤. 근데 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 조합이 있어요. 이게 진짜 최악의 음식죠. 제가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걸 조심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까보시죠. 들어가기에 앞서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뭐예요? 당이 갑자기 들어와서 확 올라가는 거죠. 이 확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확 내보내게 돼 있는데 인슐린이 지방을 쌓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확 올라가 버리면 확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방을 많이 쌓고 다이어트하는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려면 어떤 음식들을 피해야 돼? 당. 당이 높은 거겠지. 그러면 최악의 음식 조합은 뭐겠어요? 당당. 당당이겠지. 당당 혹은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이겠죠. 그치. 그런 조합들로 쭉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먹는. 그치.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조합이야. 꼭 우리한테 이렇게 먹으라는데 우리는 그렇게 먹기 싫거든. 뭐지? 바로 감자 플러스 밥이에요. 누가 감자랑 밥을 같이 먹어? 감자 볶음 밥에 먹는 거 몰라요? 감자조림도 있어. 감자조림도 있고. 감자 그 채 썬 거 있잖아. 그렇죠. 채 썬 거. 그 채 썬 거 꼭 엄마 아빠가 밥 비벼 먹으라 그러잖아. 안 먹어보신 분들 꼭 드셔보세요. 난 그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 옛날부터. 난 고기를 먹고 싶은데. 난 그때부터 알았어. 얘네들은 같은 종류라는 걸. 입맛으로부터 알았다고. 내가 과학을 배우기 전부터 이 입맛을 느끼고 있었어. 얘네들은 같은 종류인데 왜 같은 종류를 먹냐고. 태생이 같은데. 고기하고 고기하고 같이 먹나? 아니잖아. 그리고 여기서 밥은 보통 백미를 많이 먹죠, 우리는. 근데 백미에다가 감자도 당이 정말로 많이 올라가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고밀도 당을 같이 먹는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이걸 몰라. 그치, 건강식 같거든. 건강식이잖아. 감자 원래부터 건강식이었어. 밥반찬.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드신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페이버릿이야. 라면 플러스 김밥. 국물 아닙니까? 국물이죠. 근데 이걸 먹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충만해져. 충만하지. 근데 그게 뭐가 충만할까? 가슴이 따뜻해져. 가슴이 따뜻해지고 갑자기 추운 겨울날도 이것만 먹으면 막 따뜻해지는 것 같잖아. 왜일까? 라면 뭐예요? 면이죠. 그것도 정제당이죠. 그리고 김밥은 뭐죠? 김밥! 밥이에요, 밥. 밥을 말았어. 그리고 또 라면은 튀겼죠. 그죠. 튀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도 당이 들어갑니다. 꼭 여기에 밀가루나 그런 거에 있는 당도 아니고 이 맛을 내려고. 라면 국물 얼큰하지만 달큰한 맛도 있죠. 그죠. 그 당이라는 거죠. 거기다 김밥도 일반 밥만 싸나요? 아니에요. 거기도 간이 된 밥입니다. 보통 어머님들 우리 애 건강을 위해서 소금하고 참기름 그런 거 상관없는 시중에서 파는 김밥들은 여기다가 뭘 첨가하죠? 뭐도? 식초나 단물 같은 걸 넣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쫙 달라붙는 거야. 그리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 뭐 있어? 또 당 들어가는 것들 뭐 당근도 같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뭐 단무지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갑니다.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요? 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플러스 당이 아니고 당당당당당 플러스인 거예요. 몰랐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조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라면에다가 찬밥 말아먹는 것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제일 최악은 이거야. 근데 진짜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었고 나도 옛날에 이렇게 먹었었어. 김밥에다 라면을 먹어? 라면 다 먹었어? 김밥도 다 먹었어? 허해? 그럼 뭐해? 찬밥 말아먹어. 이제 돌아가는 거야. 너 어렸을 때 그렇게 엄청 먹었잖아. 엄청 자주 먹었죠. 어르신들은 여기서 한 줄 더 떠서 국수에다가 녹두전 이런 거 먹은 다음에 밥 비벼 먹는 거 똑같은 거.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이건 우리나라보다 외국분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식빵에다가 잼 발라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식빵에 잼 발라 먹어야지 뭐 먹어. 당연하긴 하지만 식빵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잼 뭐예요? 고농축당이죠. 아, 그러네. 발라 먹으면 뭐죠? 탄수화물에다가 고농축당을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지.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 그러니까 아침 식사인 거야. 아, 번쩍. 번쩍. 우리의 뇌를 번쩍. 혈당 스파이크. 얼굴 깜짝이 하면서 깨어나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힘이 나잖아. 근데 그렇게 좋은 음식 조합은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패스트푸드인데 햄버거 플러스 감자튀김. 여기다 플러스 제로콜라가 아닌 일반 음료수. 당, 당, 당이죠. 햄버거는 그렇게 나쁜 음식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왜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건 햄버거만 먹었을 때인 거죠. 햄버거에 탄수화물이 아예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 들어가죠. 거기 소스까지 발라져 있죠. 탄수화물에 당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혈당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다른 야채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완화시켜주는 거지 그렇다고 완전 무해한 음식은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뭘 먹어? 최악인 음식 하나를 덧붙여서 먹죠. 감자 튀김. 그냥 아까 말했던 감자를 양념을 해가지고 튀겨버렸어. 거기다가 뭘 찍어 먹어?
당인 토마토 소스를 찍어 먹어. 그것도 고농축 당인. 거기다 이제 또 뭘 먹어? 고농축 당을 물에다가 탄 콜라를 먹습니다. 당? 당? 당을 먹는 거야. 혈당이 당? 당? 하고 올라가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으로는 여성분들이 많이 먹는 조합이에요. 뭐지? 떡볶이 플러스 뭐겠어요? 당이 농축되어 있는 후식. 선배 맘에 탕! 탕! 호로호로! 탕호로죠. 뭐겠어? 떡볶이가 뭐예요? 탄! 탄! 그치? 탄! 탄! 호로호로잖아. 죽어서도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다가 죽어서도 먹으면 안 되는 후식을 먹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다이어트 하는데 그걸 먹으면 우리의 다이어트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끝났어. 끝났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떡볶이뿐만 아니고 뭐가 있겠어요? 마라탕. 그렇죠. 마라탕 있겠죠. 마라탕이 왜 문제가 돼요? 탄, 단, 지 고루고루 있잖아요. 그러게. 여기 뭐가 들어가요? 가장 마라탕의 핵심 뭐야? 당면이죠. 아. 옛날 면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면은 당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그 당면을 여성분들이 보통 마라탕을 먹을 때 적게 넣나요? 많이 넣. 많이 넣죠. 근데 그거에다 그걸 먹은 다음에 뭘 먹? 탕 탕. 후루후루 먹잖아. 그럼 이제 우리의 혈당도 탕탕 후루루루 하고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떡볶이에다가 말씀드렸던 튀김 그리고 당면으로 이루어진 순대 그리고 마라탕 같은 경우에도 고기를 튀겼지만 그 위에다가 달큰한 소스를 얹은 꿔바로우를 먹죠. 그렇게 먹은 다음에 그렇게 배 터지게 먹고 혈당도 올라갈 대로 올라갔는데 귀여운 탕으로 마무리 목숨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푸슉 하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후식류에 많이 들어가는데 과일하고 설탕이에요. 화채? 화채라든가 토마토에다가 설탕을 뿌려먹는 거라든가 수박! 그렇죠. 수박에다 설탕을 뿌려먹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과일에다가 꿀을 찍어먹는다든가 별의별 생쇼들을 하죠. 원래도 단 거를 더 달게 먹고 싶어서 탕으로도 뭐예요? 과일하고 설탕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어때? 가지! 슈가하이! 어! 슈가하이! 그 기분이 좋아 너무. 내가 불법적인 걸 하지도 않았는데 막 환상이 막 보여. 막 세상이 막 아름답게 보이고 막 핑크빛하게 돌아보여. 왜 그러겠어? 세상이 어두우니까. 합법적인 도핑을 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 엔돌핀 그냥 맥스인 거야. 혈당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러면 우리 다이어트는 좋아하죠. 우리 건강도 좋아하죠. 안 좋아. 이제 또 우울해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진짜로 자주 먹고 있는 거죠. 그치. 진짜로 자주 먹는데 건강에도 안 좋고 다이어트도 안 좋은 음식이니까 먹고 싶은 건 먹어도 돼. 근데 자주 먹으면 안 된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빠이!